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가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예.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네네. 예. 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제 파업도 뭐 커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즘 의원님께서 네. 이 파업 기간 내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대기업 강성 노조의 이 무소불위의 이 권력화 현상입니다. 예, 예. 아, 뭐 공공기관도 불법 점거를 하는 일이 다반사고요. 예. 기업 현장에 있어서도 이 노동 노조의 강한 이런 위세 때문에 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예, 예. 우리 노동 관련 법에서 보면은 노동계가 일종의 단체 행동권으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이 파업할 때 선진국에서는 노동계가 파업 행위를 할 때에 사업주,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원초적으로 이것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정거 파업은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통신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정거를 금지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파업이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도 중요하지만은 사용자들, 기업인들의 이 재산권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은 예. 균형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노사 간의 균형적인 그리고 이 대기업 강성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파업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그리고 또 노조에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한다든지 노조 선임자에 대한 뭐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든지 등에 대한 것도 부당 노동 행위로 신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그 비슷한 내용의 어떤 법안 발의된 적이 없나요? 이번에 처음 이런 내용을 발의하신 거예요? 예, 종합적으로는 예. 제가 처음 발의한 거고 부분적으로는 뭐 내용을 또 이렇게 예, 겹치는 것이 있고 예, 전반적으로는 제가 처음. 예, 예. 의원님, 좀,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대체 근로를 이제 허용하게 되면, 파업이 끝나게 되면, 파업 기간 내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거니까, 이제 파업이 끝나게 되면 이 대체 근로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인력을 이제 고용하는 방식이, 예, 뭐, 예.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아마, 그거는 사업주가, 그 인력을 임시로 일정 기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또 장기화되면은, 사실은 완전히 대체를 해서, 상시 고용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예. 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주가 대응을 할 거다. 시장에 따라서. 다만 그 길을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노사 간의 이 견제, 균형적인 그러한 행태가 이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 선진국들은 이미 이렇게 노조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조사를 해보면은 예. 말씀드린 대로 대체 근로도 허용을 하고 있고 예. 사업장 내에서 쟁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또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의원님 방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더라고요. 문재인 네. 정부 18개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의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여당 출신 인사들이고 이분들이 또 고액의 연봉에 문고리 권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를 봤는데 네. 우선 이 전수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권이 행정부를 압도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정책의 합리성이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 국민 국가를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정치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예. 국회에서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문제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토론을 통해서 예. 여야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균형점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원초적으로 정책 형성 단계에서 처음에는 선의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돕고 그리고 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투영한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보좌관 자리 일부는 보좌관 출신을 임명하고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하게 장관들의 업무 일종의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 눈치 보게 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점점 그 전문성보다는 일종의 자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이 되어가기 때문에 예. 이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이런 사람들의 자리 마련 그리고 선거 대선이나 뭐 총선 이후에 선거에 이 일종의 기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한테 억대 가까운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주면서 자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들이 그는 정책적인 기여를 하느냐. 예.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혈세를 알뜰하게 아껴서 써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예. 이런 불필요한 자리는 줄이거나 없애야 되고 특히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예. 이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알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당에서 이 정권의 실세들을 정책 보좌관의 이름으로 이제 파견을 하고 이래서 이 장관들조차 이 정책 보좌관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분들은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또 고액의 연봉까지 받고 이제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정책 보좌관이 생겨나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예.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정도가 최근에 노무현 정부 시절 한 60% 수준에 머물던 그런 비율이 최근에는 90% 가까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들이 실제 정부의 정책 보좌관으로 가서 하는 기능 역할을 보면은 예. 그냥 단순히 자리 만들어주고 국대 가까운 연봉을 주는 그런 기능에 그치기 때문에 그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정책이 왜곡되거나 예. 또 정치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예. 이용이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통로로 이용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한 문제인식을 갖고 알리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특별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참, 이 뭐, 오랜 관료 생활을 이제 통해서 또 여의도 입성을 하셨고, 경제통으로 이제 의원님 알려주고 계십니다만, 요즘은 당의 이 전략통으로 더 많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동의하십니까? 우리 당의 의원님들, 예.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입니다. 예. 누가 더 측근이고 안 측근이고 예. 그런 부분은 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반사 이익이 아니라 저희 이제 뭐 기자들이 보기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예. 예. 무슨 여당의 어떤 반사 이익이 아니 여당의 실기에 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세요? 분명한 거는 뭐 여당의 실정에 따른 그런 반사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네. 과연 지금 현재의 이러한 국정 운영 이것으로 되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고 이게 잘못된 흐름에 관해서 강한 이 견제를 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좀 더 투영되니까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저희
우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한국당의 지금 당협 위원장들도 핵심 당직자들도 이제 안정적인 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되고 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도 한때 좌절하고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분위기를 다시 일전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또 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과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욱 각 의원들께서 이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에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께 투영되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런 이유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점에 4월 국회 이 지금 시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실정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새로운 적폐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국민들께 실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국정 흐름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 잘못된 개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부는 낙마하고 했지만은 또 일부는 여전히 국민들께서 많은 함께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을 했고 급기야 어제 헌법재판관은 참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걱정하실 정도로 어떻게 저런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이 됐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전반적인 이 국정의 난맥상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국민들 국가 미래에 부담 주지 않도록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뭐 경제 정책 이런 것도 지금 뭐 나라의 미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냥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랐었는데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 넘겨주는 이러한 정책들 흔히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부 주도의 세금 퍼쓰기 이런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도록 수정하도록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